만약에 아 내가 3등이니까 그냥 대충 해야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5등에게는 스페셜. 네? 스페셜 보너스가 하나 있어요. 5등에게는요? 아 불길하다. 3등이요? 5등만요? 네. 자, 이 아름다운 전통 화목에서 430만원에 꽃 띄우고 목욕신, 꽃 띄우고 목욕신, 꽃 띄우고 목욕신. 와. 마당에서 꼴등 한 분은? 마당에서요? 나 같으면 꼴등하겠다. 어? 나 같으면 꼴등하겠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얘기 안 하나? 찬물이겠다, 그러면. 누가 다 찬물을 해줘. 굉장히 추운데요. 추우니까 찬물로 해주지. 그러나, 여러분, 연기는 뭐예요? 이승기 씨, 연기는 감정선이 중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그것은 따뜻한 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교수님, 지금 이 날씨에 밖에서 찬물로 목욕하는 것 괜찮을까요? 그건 난 모르겠는데.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체험을 시켜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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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어, 잔천아! 잔천아! 그래서 나는 어디가 있는 게 좋은가? 여기요. 추운데 여기. 이거 쓰고 바로 출발해야겠네. 거긴 아니야. 형 밖은 아니라니까. 천년의 신라가 금빛으로 잠들어 있는 곳으로 날 찾아오게. 길의 서쪽, 길의 서쪽. 차 써도 돼요? 차, 네, 쓰셔도 상관없어요. 아무 차 안 써도 돼요. 천년의 역사라고?
또! 길의 서쪽 신라의 천년 역사가 금빛으로 잠들어 있는 곳으로 날 찾아오게? 날 찾아오게? 무슨? 아니 왕릉 왕릉 금빛 왕릉. 아니 나도 저렇게 갈걸. 무한히 목욕하시겠는데요 오늘? 아 잘. 길의 서쪽. 잠들어 있다. 금빛으로 잠들어 있어요. 네? 이건 뭘까? 어? 차가 나오네? 어, 다 차를 타고 가? 나갈 수가 없지. 야! 야, 승기야, 차빼! 차빼, 승기야! 막는데 어떻게 하지? 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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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야, 대형이야! 준비야! 뭐야? 차를 다 가지고? 지원아! 어!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이터널 버스를 봐! 빨리 와 이터널! 형 불쑥이가 아닌 것 같아! 천마총 천마총이야 어? 천마총 금빛 안에 금이 7kg가 있었다 그랬잖아. 아 나 그거 까먹었어. 그래 천마총 아니야. 아 그러면 아직 못 찾았네 그러면. 저 앞에 차는 뭐지? 그건 대답을 못 하겠는데. 혹시 여기가 지금 경주 어딘지 아세요? 아 지금 천만 쪽으로 갔대요 정민이. 김유신을 했기 때문에 능 얘기는 들어봤기 때문에 30초 통화하실 수 있고요. 네. 교수님은 예하고 아니오로 밖에 대답 못하십니다. 천마총이나 또 뭐 있지? 네, 유홍준이에요. 교수님 이수근입니다. 천마총 맞지요? 아니요. 아니요. 예. 잠들 능이지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능이잖아. 잠들어 있으면 그렇죠. 그지? 천년. 잠들어 있다는 거는 왕릉이에요. 내가 제 취미는 왕릉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와, 이 큰 왕릉을 본 적이 없다. 거기에서 밤하늘은 너무 멋있다. 반짝반짝 반짝반 천마총? 아, 천마총? 네네. 황룡사지? 황룡 금빛 황룡. 잠깐, 저 앞에 차는 뭐지? 이승훈 씨랑 은지원 씨랑. 일단 저 차를 따라가다가 내가 확 앞질러봐서 형님 이따 이 차 좀 따라가 주실래요? 다 따라온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내 생각으로는 우회전에서 좌회전을 하면 서쪽이 되는데 이리 가면 고속도로 나가는 길이잖아요. 어, 그럼 그렇게 가주세요. 예. 어쪽으로 갔다. 왜 어쪽으로 가지? 지원이는 좀 따라가는 거지. 아씨, 그래 지원이. 승기는 김치지. 저 따라가, 저 따라가, 승희 끝 따라가. 길이 한자로 갈 길? 아닌데? 연습하신 게 좋아요. 왜, 왜? 제 기름을 놓고 가야 되거든요. 저쪽은 가서 얼굴 보여줄까? 이거 금관 좀. 내 꼭 실러야 되는 건데. 오늘 뭐 초딩 졸업은 뭐 확실하게 했어. 근데 다른 두 중생은 왜 못 오는 거야 지금? 이젠 어디지 알려주고 누가 더 빨리 오나 해볼까? 노서동 승기야 봐봐. 금 빛으로 어. 잠들어 있는 거 잠을 어서 들어. 관 금관. 어! 김윤아! 힌트 줄게. 형은 왔어. 형 왔어요? 너랑 승기 남았어. 태웅이 형이 다 있어, 태웅이 형. 알려줘, 힌트? 힌트! 어. 금빛이 뭐예요, 금빛이? 자, 금자만 생각하고. 예. 그리고 뒤에 잠들어 있는 곳은 어디야? 잠들어, 어디서 잠들어? 사람이 죽으면 끝! 그걸 남으셨습니다. 금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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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 사실 금관통은 어? 관이 아니고 모자인데. 이거 퀴즈 아니야 솔직한데? 입이 많이 들어간다잖아요. 아 일부러 막 저를 걸리게 하려고 일부러 그쪽으로 힌트를 준 거 아니죠? 아니 왜요? 그 사람 지금 다들 똑같은 입장인데. 그럴 일 없는데요. 여보세요? 금관통. 여보세요? 금관통이죠 금관통. 나 거기 가고 있어요. 지금 아 300m 남았거든요. 어 잠깐 기다려 잠깐. 안녕하세요. 저 아까 지나갔어요. 승기요? 아니요. 승기 없는 이름이 알아. 승기. 아 지금 승기는 지금 아 승기를 못 봤다고 그러네 일단. 맞아. 아니 친구들 지금 오라면 안 돼요. 동네 이름이랑 어디 그러니까 종민이 형이 아직 알았다는 거죠? 뭐야 이거? 아 아빠 갔나? 아 지금 천만쪽으로 갔대요 종민이 형. 아 종민아.
왔다 왔다. 승기 왔다. 승기. 아니야 아니야. 종민이가 먼저 올 것 같아. 왔네. 종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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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승기 좋은 거 보여. 야, 종민아. 반짝 반짝 반짝. 승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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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 야. 누구야? 누구? 와! 승기 받은! 와! 승기 받는 거야, 저? 이거 승기 받는 거야. 허당이네. 승기 길치. 승기 따라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승기는 어디로 가는 거였어, 원래? 지금 부국사 한다고 그러던데요? 준민아. 일단은 승기를 얘기했잖아. 야, 너는 다 없어질 수 있어. 없다가. 그러다가 승기 들어오면 네가 야, 승기 왜 저쪽에서 눈치 보고 있다가 막. 들어와. 알았지, 알았지. 지금 오고 있대. 승기가 다 급전하고 있거든요? 종민이 형! 종민이 형! 어! 형 어디세요? 야 빨리 와, 나 거의 다 너 다 얘기해줬어, 너한테도? 아니야, 나 지금 모르는데. 형 어디신데요? 나 지금 뭐야, 아까 갔다가 너 2km 나왔어, 2km. 너 솔직히 말해, 너 몇 킬로 나왔어? 저요? 어. 아니, 형 목적지가 어딘데요? 금갈총이라고 난 들었는데? 금갈총, 형 2km 남았다고요? 어. 어? 진짜요? 어. 너 어디 가냐? 너? 나 어디 가냐고요? 저 저기 천막총이요. 저 저기 천막총이요. 천막총? 천막총. 천막총. 어 진짜? 천막총 아니에요? 아닌데? 야, 몰라 나는 일단 금말총으로 갈게. 금말총으로 갈게. 형, 나 숨어있을게요. 야, 여기 금마총에서 숨어. 일단 금마총으로 숨어. 진짜 언어개그는 진짜 언어개그는 1등이거든, 언어개그. 문장개그 1등. 맞아. 숨어있다가 승기 오면 이긴 줄 알고 있겠죠? 이게 금강총인데 여기서 뛰어들어가고 오케이. 확실히요. 야, 저기 있어. 어디로 가야 돼요? 종민이한테 천마총이라고 했어, 네가? 아니, 천마총이야. 야, 위치도 알려줘. 천마총으로 가야 돼. 아, 지금 천마총으로 갔대요, 종민이 형. 네, 안녕하세요. 야, 애를 천마총으로 보내면 어떻게 해? 천마총으로 돌렸대. 아, 형 잠깐만. 형 최고 안쪽이에요, 안쪽.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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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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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종민이 형 내 말 듣고 천마총 갔나 봐. 제가 뭐라도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잘해라. 종민이 여기 잘해. 나이트 거. 저 온다! 온다 여기! 승기야! 자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여기 빨리 보이지! 사극에서나 보름직한 이승기 씨의 목욕신을 여러분들께 보실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서 이렇게 달려오는데 지금 온다 여기. 나왔다! 빨리 뛰어! 나왔다! 빨리 뛰어! 조민정! 언제였어요? 벌써 530년 전에 왔다. 너 김종민 천마총으로 보낼 때 우리 다 여기서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어. 시키 어때요? 형 저 천마총. 아 내가 당한 거네. 완전 당했네.
지금 저기서 뛰어드는 것도 설정이었다고요? 아무튼 예. 저 다 찾아와 주셔서 고맙고 내가 예. 이 밤 중에 여기 오시라고 한 거에는 경주 시내에 이와 같은 고분 공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네. 고분을 한번 거닐면은 얼마나 행복한가 예. 하는 것을 우리 저 시청자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싶고 아, 예. 네. 너무 좋습니다. 정말 능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범을 내가 보여드렸어요. 예. 옛날에 이 자리에 뭐 진짜 금관이 나온 금관청에서부터 소금청으로 이런 저 무덤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민가가 들어와 버렸어. 일제강점기에도 여기 이거 전부 사람들 내보낸 거가 80년대까지도 여기 사람들 살았어요. 근데 1921년에 저 금관청에서 저기 저 공사하다가 집 공사하다가 금관이 나와 버렸다. 그래서 진짜요? 1921년에 그래서, 그래서 처음으로 금관이 나와서 금관총이야. 뭐 우리 저 교과서에 예 박물관에 있는 달려있는 조선시대 거 아니야? 머릿속에 아무것도 신라시대 무덤을 파는데 조선시대 무덤이 아니야. 그랬는데 금관이 나오니까 여기에 이렇게 뿔룩뿔룩한 거가 이게 진짜 신라시대 왕 그것도 저 4세기 5세기 때 그때거든. 1700년 전 아니야. 승진이 지금 아무것도 안 들려. 어디든지 어디든지 가면은 왜 뷰포인트라는 게 있잖아. 예.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저 뒤로 돌아보시죠. 여주 있잖아. 여주. 이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올 일이 아니지. 데이트 하면서. 이게 시내 다운타운에 이런 게 있다는 게. 근데 여기 단체 코스로 너무 좋다. 그렇지, 저녁 때. 예. 여기는 묘지 같다는 느낌이 안 나는 그런 느낌이지. 유적으로 역사 유적. 더 낫지 감독님. 감독님들 여기입니다. 예. 절로 일단 나온 다음에 한 명씩 불러주세요. 야 조명 얼굴 아프가 이거 말로 이제 자리 배치해 주세요. 자 들고 있죠. 들어. 자 준비돼요 준비. 자 마지막 씬이야 마지막 씬. 자 감독님 저는 뭐. 카메라 감독! 카메라 어디서 빨리 카메라 갖고 와야지. 카메라 잃어버렸어요. 카메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요? 카메라 어디 있어요? 카메라가? 카메라 어디 있어 카메라? 내 카메라 어디 놨더라? 카메라 있어요. 이거 하나 들어올 거야. 저기 조명 예, 좀 반사판 준비 잘하고. 예, 어? 준비했습니다. 반사판 그래 정확하게 정확하게 한 마디야. 카메라 하나 빨리 카메라 감독. 빨리 하라고 어리버리 하지 말고. 카메라 잃어버렸어요 감독님. 야 무슨 영화를 12년째 찍고 있냐? 어? 마지막 씬이야. 오늘 마지막 씬. 야 배우 바쁜 사람이야. 자 오늘 한물에 가야 된단 말이야. 네. 어? 물을 이거 체크한 거 따뜻하게? 예. 네. 지금 훌륭하니까 자 하는 거야. 자 준비됐지요? 자 오늘 야 비싼 배우란 말이야. 한 방에 필름 없어 알아서. 자 승민 씨! 승민 씨 준비됐어. 준비 시켜라. 연출! 승민 씨! 언니. 승민! 저 스타일리스트. 야 스타일리스트. 승민 씨 스타일리스트 누구야? 빨리 챙겨줘. 너 체크 안 할래? 승민 씨! 승민 씨! 승민 씨 나오세요. 이제 들어갑니다. 쭉 들어갑니다. 네, 승민 씨 나오세요. 네. 체크하는 거야, 체크를. 어? 야, 그거 글로 왜 들고 가냐고. 승민 씨! 저 시간 늦었거든요. 스태프들 많이 기다리니까. 저희 감독님 카메라 위치는 어디쯤? 카메라 감독님이 잡아 위치를 정확히 예? 유치를 저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육조 쪽으로 되게 제일자잖아요. 육조 쪽으로 하고 자 승민 씨! 자 들어갑니다. 나오세요 승민 씨. 잠깐만 승민 씨.
예, 나와보세요. 잠깐만요. 예, 지금 배우를 봐야 되니까. 아, 역시 배우를 봐야 되니까. 아, 역시. 아, 완벽하다. 야. 잠깐만, 승우 씨. 립스틱, 립스틱. 빨간 거 칠하라 그랬는데. 예. 어, 아치스. 어, 아치스. 야, 체크 안 하려고 체크해. 똑바로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좋아. 승민 씨가 탐험을 해서. 승민 씨, 오늘 뭐 편안하게 가시면 내 마지막 신이니까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거니까.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딱 좋아요. 네, 글자 칠하고 잘한다. 자,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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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불편하신 거 없죠? 예, 괜찮습니다. 바로 편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상한 거 없어요? 네, 감독님 카메라 스탠바이! 저, 감독님 주문 주문해서! 스탠바이야, 배우가 나오지도 않는데. 네, 카메라 스탠바이. 아,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감독님! 네. 죄송한데 제가 몸 관리 좀 하고.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여배우는 또 몸매가 생명이니까 코디. 잘 관리하세요, 코디. 어. 아, 좋아, 좋아. 여배우는 몸 생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 좀 떠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승민 씨. 자, 들어와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독님. 승민 씨, 구전이니까. 예. 자, 이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승민 씨, 뭐 대본 보셨죠? 잠시만요. 예. 예, 너무 꽉 잡았어요. 대본 보셨죠? 대본 보셨죠? 대본 없던데요? 아, 진짜 그걸로 해서 서방님을 기다리다가. 네. 아, 잘 목욕제기하고 서방님을 기다리고 과거 시험에 이제 급제를 해서 오신 거예요. 예. 그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잖아요. 예. 목욕제기 하는 그 신이니까. 예? 목욕제기 하는 그 신이니까. 예? 뭐라고? 어떻게? 허리가 너무 아파. 아, 가자. 아직 하지 마세요. 배고 오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하시면 돼요. 자, 들어갈게요. 승민 씨 딱 들어와서. 자, 저쪽에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서방님이 오늘 오시는 날이다. 서방님? 예, 서방님이 오시는 날이니 오늘 목욕제기를 하고 서방님을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된다. 자, 배우 회사 얼굴 대주고. 배우 대주고. 그렇지. 자, 자, 잘 맞아? 야, 네가 나오잖아. 잘 이렇게 반짝반짝. 어. 아니, 너무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처음 하세요. 아, 저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 하는 거. 아, 저 일어난 게 잘 못하는데. 자, 저, 야, 조심하라고. 조심하시니까. 잘 가세요. 자, 여기서 쭉! 물에서 쭉! 빼서 쭉 배우 들어온다, 그때. 자, 액션 하면 카메라 돌 때 예. 들어온다. 자, 갑니다. 준비! 자, 야, 슬레이트 어딨어? 자, 카메라 갑니다. 슬레이트 어딨어? 슬레이트 여기 있어. 슬레이트 여기 있어. 하나, 둘, 셋. 들어왔어. 감사합니다. 야, 너 뭐야? 어? 그 사람 앉아있어, 앉아있어. 예쁘게 생겼는데? 너 어디 사니? 맨날 이랬어. 승민 씨! 예.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갑니다. 설레디! 아, 설레디! 아, 자. 제목 노우동 괜찮습니다. 노우동. 아, 자, 제목 노우동 괜찮습니다. 노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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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감사합니다. 레디! 자, 액션! 자, 카메라 빤다! 액션! 액션! 배우 들어온다. 카메라 빤다. 자, 좋다. 들어온다. 자, 자, 여배우. 자, 전쟁 나간 우리 서방님은 언제쯤 들어오시려나. 아, 좋다. 감독 잡고. 목욕이나 해야겠다. 잠깐만요. 왜요? 목욕이나 해야겠다. 잠깐만요. 왜요? 전쟁 나간 서방님은 언제 돌아오시려나 목욕이나 해야 되겠다는 게 안 되잖아요. 오늘은 서방님이 오시는 날. 오늘은 서방님이 오시는, 오시는 날. 또 오시니까 목욕을 하지. 전쟁 나간 서방님이 아. 언제 돌아오시려나. 아니, 오늘은 목욕이나 해. 그런 대사가 어디.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대본이. 2-3에. 제대로 하는 거예요. 자. 저기 근데 이 반사파 이게 계속 따라옵니까? 반사파 따라. 야. 꽃 밟지 말라고. 바닥에 꽃 밟지 말라고. 자, 갑니다. 자, 레디. 잠시만요. 자, 자 이제 대사는 여배우 마음입니다. 네. 자, 레디. 카메라 레디. 액션! 액션! 빠진다! 액션! 빠진다! 드라미 소리 좋아. 집 나간 우리 서방님은 언제쯤 돌아오시려나. 목욕이나 해야겠다. 자, 목욕이나 해야겠다. 집 나갔으니까 목욕해야 된다. 좋다. 자, 좋아.
감독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생애 첫 노출 신이니까 좀 잘 좀 도와주세요. 자, 옷걸이 옷걸이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운동 잘 들어가죠. 네, 차라리. 액션! 어디, 액션! 좋다. 좋다. 자, 운동하고 효과 나옵니다, 승희 씨. 자, 손들 자연스럽게 보세요. 자, 가감을 던지고. 자, 좋다, 좋다. 아 감독님! 저 어디를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아 감독님! 저 어디를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주문 아직 놓지 아니 가슴골이 포인트예요 여기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거기 그렇게 적당하게 조명 같이 좀 어색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원래 저희 예 감독 내가 얘기했잖아 아, 다 됐을 때 가는 거라고 너무 빨라 이제 안 나오잖아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란 말이야 그렇지? 자 갑니다 다시 다시 여기서부터 갈게요 거기서부터 갔어요 자, 준비 카메라 카메라 돌고 액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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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분도 적당하다라는 표현 처음에 안 돼요? 자, 물 한번 휘 저어 주세요. 손으로 물. 자, 꽃쪽에, 꽃쪽에. 꽃쪽에. 꽃쪽에 좋다. 꽃쪽에 좋다. 야, 이 팔뚝. 지금 감독님, 감독님 닭살 괜찮아요? 닭살. 좋아, 좋아. 리얼하게 살아가고. 물 온도가 너무 괜찮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하세요. 자 갑니다. 저희가 알아서처럼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거. 물 온도 적당하다. 자 서방님을 기다린다. 온몸이 약간 달아오른다. 서방님만 생각하면 몸이 뜨거워진다. 자, 자 어느 순간 아, 바구니가 자기 앞으로 온다. 자 좋다. 좋다. 아 간다. 사람들 보셨어? 느낀다. 다 떨리는 거야. 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떨리는 거 지금. 너무 따뜻한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따뜻한 거 누구랑 얘기하지 말자. 자, 자 한 번 더 가자. 아 좋다 좋다. 너무 더운 나머지 아, 자 옷걸음을 하나 더 풀은다. 참 오늘은 날씨도 좋고 물 온도도 적당하고 정말 목욕을 해야겠군요. 아 좋다. 괜찮은 거다 괜찮아. 발 빼는 거 아니다. 자 발 빼는 거 아니다. 발 빼면 안 돼. 날씨가 참 덥군요. 아, 더워야 됩니다. 절대 추워서 안 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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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번만 끌었다 가면 안 될까요? 끌었다 예, 예, 자, 머리 정리만 하고. 자, 코디? 알겠습니다. 코디, 자, 머리 정리. 너 옛날에 누구 했어, 우리 기자? 누구 했어? 저요? 어. 처음인데요. 처음이야? 잘해라 말 그래. 감독님. 물이 네. 온수가 좀 고장 난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딱 적당한 온도예요. 예 알겠습니다. 온도. 바로 갈게요 여기서. 바로 가야 됩니다. 자, 야 너가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추워 보이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어 여름에 패딩을 입고. 자 바로 갈게요. 자 준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아시죠? 제 멘트대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자 레디. 레디. 액션. 액션. 자 서방님과 함께 서방님을 그린다. 서방님과 함께하면 좋으렴. 자 이 더운 날씨에. 아 좋다. 갑자기 그 사람 생각하니까 깜짝 놀랐다. 아 서방님 생각이 너무 나서 너무 나서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를 잊기로 했다. 내 몸을 깨끗이 씻으면서 그를 잊기로 했다. 잊어야 돼. 잊어야 된다. 가장 좋아하는 물에. 카메라 녹화가 안 돼요. 아 괜찮아 괜찮아 녹화 안 돼도 된다.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괜찮아 괜찮아. 안 돼도 상관없어. 그럼 갑니다. 자. 서방님 먼저 들어오세요. 서방님 먼저 들어오세요. 서방님 먼저 들어오실 거예요. 자 너무 덥다. 그래서 앉는다. 그냥 주저앉는다. 감독님 표정이 너무 자 리얼해. 너무 느끼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서 자 덥다. 자 물을 한 바가지 받아서 자 한 바가지 받아서 물 올린다. 몸에 올린다.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생각만 하면 서방님 아프다. 수지 떡으로 가.
가슴이 아프다 서방님 생각하면 서방님 그만 생각하면 안 돼 가슴이 서방님 서방님 가슴 떨린다 가슴 떨린다 서방님이 연락이 안 돼요 서방님 그렇게 야. 그렇게 지금 블루투스로 하고 있구만 야 여기 겨드랑이 보는 거야 이거 자자자 자, 자. 한번 간다 가자 코스 올린다 코스 올린다 코스 올린다 자 마지막 물 한 번 가슴 한번 빼 머리 빼 가슴 한번 머리 빼 가슴 한번 머리 빼봐 서방님 머리 빼 저 서방님 계속 간다 빼빼빼 반사판을 가만 좀 있어봐요 자 뺀다 머리 돌아오신 서방님을 언제 오시려나 자 생각난다 생각난다 서방님 서방님 서면 생각나 생각난다 생각난다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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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지막 신 남았다 자 서방님 한번 크게 부른다 서방님 서방님하고 크게 부른다 서방님하고 크게 부른다 서방님 이때 서방님 들어온다 서방님 자 반사판 서방이 된다 자 반사판 서방이 된다 자 반사판 서방이 된다 반사판 서방 된다 눈다 자 서방님 들어온다 서방님 다시 한번 외쳐주세요 서방님 저... 너무나 오랜 걸음 끝에 딱 덥다 덥다 내가 너도 덥다 덥다 자자자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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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오랜만에 만난 아내를 덜썩 껴안고 같이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무례한다 자자 여보 서방님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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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갑자기 왜 내 서방님 서방님 이게 무슨 영화야 자 이게 무슨 영화야 이게 무슨 영화야? 내 저의 미션의 제목은 찰나의 경지. 찰나의 경지. 찰나의 경지. 어떤 유물이 어느 시점에 보아야만 크나큰 감동을 또 다른 색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뭐 시간이 전혀 가장 될까요? 베스트가 있다. 그렇죠. 뽑아볼까요? 자,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 둘.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 가져가라. 준비하도록 해. 아 근데 나 왠지 느낌이 안 좋았어. 자, 가, 가. 한 번에 가, 한 번에 가. 자, 지원 형부터. 자, 하나, 둘, 셋. 에이, 근데 좋아. 아, 좋네. 자. 복사, 복사. 오. 뽑을 때 느낌이 안 좋았어. 너 오늘 진짜 안 좋은 거 같아. 너는 그거.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셋. 와! 일단은 그렇게 늦진 않아. 야 어떻게 다 올렸어 일단은 그렇게 늦지 않아. 야, 진짜 나 요번 내 연말이 안 좋나. 시즌 레디 나를 안 봤다. 자, 하나, 둘, 셋. 대왕왕. 내가 힘들네. 감은 사터. 아, 여기 뭐예요? 대왕왕 일주일. 대왕왕 일주일. 매니저 준비해라.
야, 진짜 너무 멋있다. 어! 어저께 들었던 소리. 어, 종수, 종수리야. 어? 어디서 남지? 소리. 오, 오. 어, 진짜 치는 것 같아. 오, 진짜 치는 것 같아. 야, 진짜 이게 서양의 종소리는 딸랑딸랑 귀로 듣는 거고 이 동양의 종소리는 마음을 울린다 그랬거든요. 아. 두둥. 깎았네요. 시멘트를 메꿔야 되는데 요즘 현대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네. 시멘트를 메꾸는데 여기 직접 깎으셔가지고 시질에도 무너지지 않게. 와, 이게 이제 중생들 생긴 곳 그대로라는. 아, 이거도요? 네. 1300년 전에. 그렇습니다. 와, 1300년 전에 이렇게 다 깎으셔가지고 딱 맞추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모르게 이게 딱 이게 쌍탑이어서 이게 보는 사람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몇천 년을 아마 다른 얘기를 하면서 지냈을 것 같은 거. 같이 먹고. 네. 아, 아직 안. 내가 무서워서. 겁이 많아. 예. 좀 보실래요? 자, 잠시만요. 아까울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실부처상이죠. 신라의 역사를 담은 감실부처상을 소개합니다. 후! 약간 미소를 머금으면서 그죠? 애교살도 좀 있으시면서 가부좌를 틀고 계시고. 이분은 오늘 남산에서 처음 보는 통일신라 이전의 부처님입니다. 통일신라 이전 부처님이요? 신라시대? 그냥 신라시대? 예, 삼국시대 때. 아, 삼국시대 때 부처님이시군요. 자, 모든 후레쉬를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